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라버니 여여 청풍용월 엄마의 노래 서울과 살자 등등의 많은 트로트 음악을 부르고 있는 가수 잔디잔디 금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트로트 음악이라는 어떤 국한된 시장이었어요. 근데 오디션 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고 이 트로트 음악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초반부터 다져진 정말 우리 기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악들을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뭐 오랫동안 듣고 어른들이 늘 일상적으로 부르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본인도 모르는 새 배워든 어떤 그런 실력과 출중한 능력들을 오디션에서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트로트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층 더 다양한 연령층에게도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었고 이제서야 어떤 윤곽을 좀 땅 위에 드러냈다거나 그리고 이 오디션 프로 덕분에 굉장히 기존에 활동하던 가수분들한테도 많은 시장이 좀 넓게 열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트롯 가수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흥얼거리며 우리의 인생사를 읊어내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꾸며내고 뭔가 서정적이고 멜로디를 승화하고 어떤 뭐 뭔가 음악적인 세계에 굉장히 깊숙한 음악이 아니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롯 가수라 함은 그 평범함을 한 곡에다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1차원적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최고 고차원적인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삶을 우리는 왜 책을 통해서 제3의 경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트롯 음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할 것 같아요. 음악에 본인이 그 삶을 경험하고 있다. 경험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표현 능력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트로트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나이가 먹어야 이 연륜이라는 게 쌓이고 내가 뭔가 희노애락 기뻤던 일들, 슬펐던 일들 모든 경험에서 아니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뭔가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어우러진 음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트로트 가수의 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조금 한이 좀 있어야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역경을 이겨낸 적이 있었어야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트롯 가수가 가장 힘든 사실은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이제 강단에 쓴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께 뭔가 가르침을 드리고 이론적으로 음악이란 뭐 트롯 음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이론적인 거를 알려드리려고 강단에 서겠다는 마음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고 각종 무대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학생분들하고 정말 트롯을 꿈꾸는 친구들하고 현역에 뛰고 있는 저로서 경험했던 일들과 또 저 역시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많거든요. 그런 무대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저도 아직 더 많은 세월의 음악 생활이 남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뭔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우리 신생아? 신생아라고 트로트 음악계 신생아라고 할까요? 정말 그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취지를 갖고 친구들과 다가서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 트롯 과정을 같이 함께 공부한다면 각종 제가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은
움직이는 변경 안에 들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각종 오디션이라든가 이제 트로트가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제 정말 계속해서 나아가고 더 커질 음악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꿈을 갖고 있고 뭔가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쪽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음악 생활을 제가 트로트 음악을 지금 21년째 하고 있다 보니 나름 또 제가 실패했던 경우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길이 어긋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번쯤 제가 옆에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공연 무대라든가 실제적인 공연 무대라든가 방송 무대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먼저 제공해 드려서 좀 더 폭넓은 그런 시장에 조금 앞서 나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온 인생이고요. 인생 어떤 저만의 룰이에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늘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대한 꿈을 가져라. 그러면 자그나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가 본인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성취감이 굉장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모질할 정도일 수도 있지만 꿈은 거대하게 갖는 거,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를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 뭐 아까도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상 부르고 있는 음악들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이 음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배우고 한다면 트로트 가수 누구나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가슴에 희노애락을 함께 많은 대중분들과 공유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롯의 꿈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꿈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KC 한국예술원에서 저와 함께 또 다른 시장, 또 다른 트롯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상 현역 가수를 활동하고 있는 가수 금잔디였습니다.